저기요. 이거 얼마예요? 아, 4만 5천 원이요. 여기 이거 얼마예요? 네. 잠시만요. 선물 필요 없다 그랬다? 응? 네. 올해 선물 하나도 안 받을 거예요. 정말이다? 네. 저도요. 어째 좀 이상하다. 이슬이하고 플리비가 선물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.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제일 기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. 저도요. 엄마? 저희 먼저 잘게요. 언냐? 네, 잘 자라. 그래요. 잘 자라. 다 철렀네요. 혜리야, 저기 요번 크리스마스 날 이슬이 선물은 그 음악 소리 나는 거 있지? 요만한 거. 아, 오르골이요? 응, 그래, 오르골. 그거 하나 사줘라. 돈은 내가 줄게. 됐어요. 돈 저한테도 있어요. 이슬이 선물은 내가 사고 풀립이 선물은 네가 사면 되잖아. 네, 그럼 그러세요.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? 있지. 뭐요? 건강한 손주? 전문 왔어요? 응. 마법 도구들 가지고 당장 마법 세계로 오랜다. 지금 당장이요? 마법 도구 총 점검 기간이래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점문을 보면 어떡해. 야야 애들 빨리 깨워. 예. 수리야, 강원아. 아이고, 풀립이 옷이 산타 허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.
친구가 생긴 것 같아, 마법 세계. 마법사들 전부 마법 도구를 갖고 마법 세계로 가야 된대요. 마법 도구를 점검한대요. 넌 내려가서 플립이 마법 목걸이 가져와. 예예 누나가 플립이 마법 목걸이도 갖고 가요. 마법 목걸이 안에 선물을 숨겨놨는데. 동생이 그 오르골 갖고 싶다 그랬어? 근데 혜진 누나가 백화점에서 오르골을 훔쳐요. 동생 혜민이 때문에 그랬다는데.